네, 지금 밖을 나왔는데요. 어, 오늘 뭐 하러 나왔죠? 오늘의 미션! 빠밤! 2018 스타일리시한 스포츠웨어를 찾아라? 제가 좀 옷이 많기도 하고 스포츠웨어는 좀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이번 연도 트렌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오늘은 2018년 스포츠웨어로 스타일리시한 스포츠웨어 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. 저 혼자 뭐 제가 아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님을 모시고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스포츠웨어는 예전에는 기능을 위주로 좀 더 기능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요즘에는 약간 더 스타일리시하게 같이 기능성도 살리면서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좀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이제 혹시 그러면 이번 2018년 새로 나온 신제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? 네, 많아요. 그러면은 좀 어떤 게 특징적으로 딱 이렇게 나온 그런 게 또 있나요? 패턴도 많고요. 또 여러 가지 색깔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내 얼굴이나 이미지 톤에 맞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좀 유행하는 컬러 그런 것도 있어요? 요즘엔 분홍색 계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저도 보니까 연보라가 네. 좀 전체적으로 많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서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. 네.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 옷이 정말 많은데요. 요즘에 집에 옷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매장에 온 것 같은데. 일단 옷이 보니까 SS로 밝은 옷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. 여기 이런 느낌이 많아. 재질이 되게 부들부들해요. 근데 커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팔 쪽에도 이렇게 절개가 많이 돼 있네요. 이거 이뻐요.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. 옆에 트임이 있어요. 트임 있고 사선으로 돼 있어.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이거 색깔이 깜짝. 이거 완전 이쁘다. 내 스타일이야. 배기 바지. 약간 배기 바지 느낌인데 배기 바지는 아니네요. 주머니도 있고 밑에 셔링 잡혀 있고 밑에는 약간 타이트한 느낌? 허벅지는 좀 편한 느낌? 제 체형에 좀 맞을 것 같은데요? 고민돼. 이 느낌에 스포티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. 이 느낌? 검정이랑 이거 중에 이걸로 첫 번째 픽! 아까 바지랑 네, 이거 뒤쪽이네. 이 앞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뒤쪽은 이렇게. 이쁘다. 첫 번째 거는 이거랑 아까 골랐던 검정 바지랑 하늘색 티랑 이렇게 첫 번째 픽! 두 번째 거는 운동하기에 적절한 그런 옷으로 골라볼까요? 운동하기에는 앞은 회색이라서 이걸 해서 검정이랑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연보라. 연보라 이거 이쁜데? 얘랑 맞는 걸로 한번 맞춰볼까요? 레깅스를 이런 레깅스도 있어요. 색깔이 이거랑 또 맞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거? 이거 검정색 이거 이쁜데? 이쁜데? 와 이거 커팅 되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. 거의 허벅지부터 커팅이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이라서 잘 못 봤었어. 이거 되게 쫀쫀해 보이고 편해 보인대요. 요호! 이렇게 팝이랑 바지랑 핑! 세 번째 거는 우리 전문가님을 모셔볼까요? 전문가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